요치, 요치. 보이세요, 보이세요, 지금? 아, 저기. 오, 저 처음 타봤어요, 저런 배. 저는 이렇게 한국어 있습니다. 말했어. 여기 외국 같은데. 네. 들어갈 때 카드도 찍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저기는 사진 찍으러 사람들이 정말 제일 많이 가요. 이국적인 느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1순서 내가 지금 200이에요. 우와, 좋다. 예. 저는 이런 럭셔리 요트는 처음이야. 아, 예. 어떨려요? 오, 좋다. 오, 영화에서는 이런 거 타보던데. 어머. 요즘엔 저 요트에서 숙박도 할 수 있어요. 세워놓고. 질 무렵에 떠났죠. 네, 제일 좋을 때 떠나셨네요. 네. 내부 보여드릴게요, 내부. 집 내부, 남의 집 내부 보는 거 좀 설레. 진짜. 네. 우와. 우와, 호텔급인데요. 우와, 뭐 다 있어. 아, 여기 있네. 밑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어, 내려가면 나나나 뭐가 있겠습니까? 방이 있겠죠, 여러분. 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어, 샤워실까지 다 있어. 우와, 우와, 불편한 게 없겠다. 아, 거기서 하룻밤 자고 싶다. 아니카다, 아니카다. 어머, 진짜 온 게 아, 참 아쉬웠어. 바다들 뭐야? 이게 먹고 있어. 멋있다. 보세요. 이제 해가 막 지죠? 한번 자면 해 뜨는 것도 보네. 해 지는 것과 해 뜨는 것을. 전바다에 누워. 전진이 났어, 지금. 거품이 반 이상인데? 어, 저게 밖에 있어요? 네. 부산 어묵을 저렇게 따뜻하게 데워주신다더라고요. 바다 위에서. 이거는 시장에서 먹어도 좋고 어디서든 길에서 먹어도 좋은 건데 이걸 지금 요트 위에서 바다 위에서 지는 석양을 보고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신 제가 해드립니다. 아, 낭만적이다. 석양이 너무 아름답네. 뭐야? 아, 같이 낚시를 준비해 주시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대박인 거죠? 낚시 들고 어디 가? 저렇게 멈춰있을 때 되게 멀미 많이 나는데. 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운전은 굉장히 선장님이 잘하시더라고요. 자, 김보민 아나운서의 어복은 어떻게 될지. 아, 진짜 제가 던지면 낚였는데 차 안 되더라고요. 약간 무거워지면 건드린 거 아닌가? 어, 남자분들이 양쪽에서 있어요?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있어요? 아니에요. 자꾸 떨려. 아니, 하도. 제가 물고기를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얘네들이 냄새를 맡고 안 오는 것 같아요. 물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물고기 많이 먹어서 그런지 냄새 났나 봐요. 아무. 내가 집니다. 힘을 다닌다, 지금. 와. 어, 진짜 여름에 한번 비키니 입고 도전해봐야겠네. 바다를 달리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이렇게 도심이잖아요. 예, 되게 안도감도 있고. 어, 너무 멋있다. 뭔가 멀리서 이 붐비는 도심을 바라본다는 느낌? 노래도 들어주세요? 네. 노래도 다 선곡해가지고 틀어주세요.